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장수풍뎅이도 길러고 사슴벌레도 많이 길렀는데, 제가 이번에 사슴벌레 애벌레 대형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또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균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색깔이 이제 곰팡이 버섯균인데, 우리 참나무 톱밥에 버섯균을 이렇게 하얗게 입힌 제품이 바로 균사라고 합니다. 이 균사는 자연에 있는 우리 부름버섯이 핀 나무를 먹고 자란 왕사슴벌레 있죠. 그 왕사슴벌레를 보았더니 대형 개체, 사이즈가 큰 사슴벌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를 보고 실험을 해서 만든 게 이 균사라는 제품인데, 이게 십몇 년 동안 사용이 되어지면서 굉장히 안정화되고, 네, 평준화되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를 제가, 저도 대형화 사이즈 큰 사슴벌레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균사 제품을 간혹 가다 쓰는데요. 자, 이거 보면은 똑같은 제품이지만 굉장히 까맣게 됐죠. 이거는 균사를 애벌레가 다 먹은 거예요. 이럴 때는 바로 갈아줘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더 있어도 되지만, 이런 개체들은 바로 빼서 옮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3개를 준비했는데, 이 3개를 애벌레들이 잘 있는지도 보고 하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유충을 옮길 통을 준비했고요. 3마리니까 3개를 준비했고, 애벌레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각각 다 다르죠. 같은 날 똑같이 넣었는데 다 달라요. 자, 하지만 저는 교체 날을 똑같이 해줍니다. 얘는 덜 먹었으니까 나중에 갈아줘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전 같이 갈아줘요. 자, 이제 엄마한테 혼나기 싫으면 우선은 바닥에 깔아야 되죠. 바닥에 깔아야 돼요. 엄마한테 이거 안 하면 등짝 스매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형들한테나 아빠나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자, 이 균사 제품 껍데기는 굉장히 얇아가지고 칼로 째는데, 이제 애벌레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야, 우와. 야, 자, 좋았어. 우와, 진짜 다 먹어버렸네. 우와, 완전 톱밥이 됐어요. 균사가 원래 단단한데 톱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야, 우와. 자, 짜잔, 여러분들 여기 애벌레가, 우와, 얘는 수컷인가? 한번 빼볼게요. 엄청나다. 이야, 오, 우와, 여러분들 바나나가 나왔습니다. 바나나 지방이 엄청나게 껴있어요. 자, 짜잔, 짱 크죠? 와, 이 친구는 제가 대충 봤을 때도 8cm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저 오줌을 쌌다. 으앙, 아으, 똥을 쌌어요. 자, 우선 한 마리 잘 살아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균사는 여러분들 이걸 쓰고 나서 재활용할 수가 없고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한번 먹이면은 2-3개월 정도 먹여요. 자, 참고로 톱사슴벌레는 균사에 넣으면 효과 안 좋으니까 왕사슴벌레나 뭐 애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들에게만. 이야, 우와, 괴력, 괴력. 이야, 자, 어딨니?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여기, 저기, 여기 꼬리 보이시죠? 엉덩이가 보입니다. 짜잔, 이야, 나왔다. 우와, 이만합니다. 얘는 암컷이네요, 딱 보니까. 자, 수컷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수컷이랑 암컷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와, 차이 엄청 많이 나죠? 수컷과 암컷이에요. 자, 짱짱 많이 차이 나네요. 머리 크기도 차이 나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큰 애벌레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와, 짜잔,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었어요. 와, 이 친구 수컷인 것 같아요. 짱 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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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친구보다 더 크다. 우와, 이 친구가 더 커요. 오, 대박 사건. 자, 이 친구들을 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다 톱밥을 담은 다음에
유충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균사를 먹이다가 톱밥을 먹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균사를 먹인 친구들은 균사를 계속 먹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계속 맛있는 우리 버섯균을 먹다가 저희 톱밥에 있는 균을 먹다 보면 가슴 트러블이 일어나서 무게가 감소해서 소형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원래 균사에서 균사지만 우리 지금 제가 방금 빼놓은 친구들 있죠? 색깔을 보면요, 굉장히 노랗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친구들이 이제 바로 번데기 방을 짓습니다. 무게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바로 번데기 방을 짓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톱밥에 넣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병, 보통 2월에서 5월달 사이에 균사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톱밥으로 넣어주면 번데기 방을 짓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제가 우선 항상 자랑하는 거죠. 우리 저의 자존심이죠. 바로 드러그 믹스를 해가지고 우리 기네스 왕사슴벌레를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곤충 사육 하시면서 이렇게 좀 편리한 용품들 조금씩 갖다 놓으시면은 굉장히 편해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왕사슴벌레는 톱밥을 단단하게 다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사슴벌레들은 나무 속에다가 이제 산란하고 나무를 갉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이 톱밥의 밀도를 굉장히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단단하게 눌러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저의 소중한 개체들도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많이 먹으라고 많이 넣어줘요. 자, 이렇게 톱밥을 여기 병 목까지 이렇게 담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 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을 한번 조금 부어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톱밥을 제가 미리 담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친구들 애벌레들 무게 한번 재보려고 제가 저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작은 친구, 얘는 수컷이고 앙컷부터 재볼게요. 자, 과연 몇 그램일지. 쫙! 오, 12g.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무난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수컷. 자, 하나, 둘, 셋. 오, 24g. 오, 예상보다 크진 않지만 무난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큰 친구. 자, 야, 27g이구나. 와, 이 정도면은 제 생각인데 8cm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좀 많이 사이즈가 많이 커진 유충들이 있는데 이 유충들을 자, 톱밥에 한번 투입을 해야겠습니다. 자, 제발 여기서 번데기 방을 잘 만들어주고 성충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색깔이 굉장히 노랗죠. 무게가 예상 외로 많이 나가지 않아서 약간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무사히 성충만 대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친구들이 왜 톱밥에 넣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병이기 때문에 균사를 먹고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톱밥에 넣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보통 균사를 먹이게 되면 애벌레 상태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보통 균사를 한 마리당 3개에서 최대 4개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친구들은 지금 두 병씩 먹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톱밥으로 끝내는 건데 저는 솔직히 한 번 더 갈아줬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더 성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못 갈아줘서 좀 미안하죠. 네, 그래도 이제 아마 성충이 되면서 굉장히 건강한 왕사슴벌레가 나올 겁니다. 균사를 꼭 먹여야 되냐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자, 균사를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물론 균사를 먹이면 대형화가 되지만 이렇게 발효톱밥만 먹여도 7.5cm까지는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용돈이 부족한 친구들은 톱밥을 먹이는데 대형화를 시키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사육통이 큰 게 필요하고요. 이건 1100cc인데 여러분들 1400cc나 1800cc를 주문하신 다음에 자, 이 톱밥을요, 이 하단 부분 30% 정도는 진짜 강프레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가지고 누른 다음에 톱밥을 넣어주고 그 위에는 약간 중강프레스, 여기는 중프레스, 여기 위에는 약프레스 해가지고 단계별로 밀도를 맞추세요. 그 다음에 한 병으로 1800cc 먹이면은 굉장히 오래 먹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먹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충을 꺼내는데 진짜 이만한 유충이 나와요. 이렇게 큰 유충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균사를 안 먹여도 대형화 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근데 놔둔 아 이것도 싫다 하시면은 그냥 균사로 대형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톱밥으로도 대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톱밥만 한 번만 갈아주면 대형화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100cc, 이게 1100cc 유충병이거든요. 이 병 하나로 7.4cm까지 뽑은 경험이 있어요. 암컷은 4.7, 수컷은 7.4.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톱밥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일정한 게 좋아요. 24도나 26도로 일정한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슴벌레 사육 그리고 대형화하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톱밥으로도 대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너무 말이 많았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